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4년도 갑진년, 내년 갑진년에 호랑이띠, 토끼띠, 그리고 용띠, 뱀띠들, 이 띠들은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 갑진년에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하고 뱀띠 하면서 오늘은 먼저 이 네 개 띠를 가지고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 내년 한 해 농사가 어떻냐? 그러니까 내년 1년에 거래운이 어떤가? 내 삶에서 거래가 어떤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년 농사 거래운이 좋아야 돈을 벌고 이것이 막히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도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갑진년을 보자. 아니, 갑진이라는 글자를 먼저 이해를 해보자. 내년 갑진년인데 이 진이라는 글자가 이해를 해야겠죠. 진. 이 진. 자, 진은 두 가지로 먼저 보자. 진. 얘는 첫 번째는 뭐냐? 수의 창고다 그랬죠. 물 창고, 수 창고다 이렇게 보겠죠. 수 창고. 수창고, 곧장. 창고다 이 말이 물을 가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물을, 창고니까 물을 가두죠. 이 가둔다에 대한 것에서 통변을 잘 해야 합니다. 가둔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공격이 아니라 방어다 이 말이에요. 방어. 가둔다는 거잖아요. 가두니까. 내가 딱 가두니까 방어 개념. 그래서 갑진일의 진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방어의 기운 자체가 있다. 그런데 또 얘 진의 특성을 보면 진은 양력으로 4월입니다. 4월달. 음력으로 3월이죠. 4월입니다. 음력으로는 3월. 상상을 해보자. 1년 중에서 양력 4월달이면 제가 늘 강조하죠. 부지깽이 심어도 싹이 돋아난다고. 그 정도 양질의 땅이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양질 땅. 적당하게 수분을 가지고 있고 계절적으로 이 진이라는 글자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아주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온갖 나무들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이 진이라는 글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생육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얘는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되는데 진이 토에 해당이 되는데 이 토가 어떤 토냐? 생육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생육. 낳아서 길러준다는 걸 이야기해. 길을 죽자입니다. 생육을 해준다는 거죠. 키워준다는 거죠. 뭘? 만물을. 얘는 생육을 해주지만 술은 진술상충 얘는 생육을 하지를 못합니다. 특히 여명사주에서 일과 시에 여명사주에서 일과 진술, 여기서 진술상충이 있는 사람들 가장 아픔을 겪는 것이 배우자 문제에 대한 아픔을 겪습니다.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픔이 너무 커요. 여자들이 한해서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고통 좀 덜하지만 여성들은 직방이다 이걸 이야기주겠죠. 극과 극이다 이걸 이야기주겠죠. 그런데 이 진이란 글자는 진인자는 생육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든지 다 잘하게 해준다는 거죠. 얘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과욕이라는 거죠. 과욕. 욕심이 너무 넘친다는 걸 이야기해요. 왜? 뭘 심어놓기만 해도 다 키우려고 하니까 진 자체는. 그래서 진이란 인자를 잇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다. 이 사주 원고의 진 하나만 있어도 욕심이 있다. 과욕을 부린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진이 예를 들면 용신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 개를 함께 할 수 있는 마켓, 슈퍼마켓 이런 게 굉장히 좋죠. 다양하게 그 모든 상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를 아니라 여러 가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늘리는 게 진이란 특성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진이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과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내년 용띠, 아니 호랑이띠, 토끼띠, 그 다음에 용띠, 뱀띠가 갑진이 이런데 얘가 들어서 어떻냐? 거래가 어떻냐? 이걸 보겠죠. 자,
진이라는 건 아주 양질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질의 땅이에요. 뭘 심어도 잘 자라죠. 그런데 얘가 진을 뭘 원하냐면 이 진 속에 을개무가 있지만 적당한 여기서 뭐냐면 태양빛만 주면 자기가 더 좋아하겠다 이 말이에요. 태양빛. 그래서 내년 갑진년에는 일간 병화와 정화를 갖고 있는 셈이 기본적으로 10간 중에서 괜찮다. 인성 문제에서 문서 합격 승진 이런 부분에서 괜찮다 이게 볼 수 있겠죠. 얘는 햇빛만 주면은 이 감목을 얼마든지 크게 키우고 얘를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이란 글자가 호랑이 띠는 뭐냐? 이 안에 인 속에 무병갑이라고 지장간이 있는데 병화와 무토가 양질의 여기도 뭐냐면 화기를 잘 가지고 화기를 오행상 화의 기운을 잘 품고 있는 무토다 이 말이에요. 무토. 그런데 얘는 뭘 원하냐면 화기를 잘 갖고 있는 무토인데 이 갑목도 잘하는데 얘는 뭘 원하냐면 적당한 수분을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수분 자체의 공급을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수분만 이루어주면 내가 그냥 자체적으로 크게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호랑이띠죠. 62년생, 74년생, 86년생 호랑이띠. 이 호랑이띠에게 내년 갑진년이 얘가 두르면서 진이 두르면서 어떠냐? 얘가 진이 얘한테 두르면서 나는 습토요 하고 나는 갑목이요. 이인 자체는 나는 그래도 건조한 상태요 이렇게 하니까 둘이 탁 플러스를 시켜놓으니까 아삼육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걸 이야기했죠. 이 말을 다시 하기면 내년 호랑이띠는 아 괜찮다. 얘가 호랑이띠는 이 친을 굉장히 반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좋다는 걸 얘기죠. 어떤 부분에서? 거래운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사주 전체를 놓고 대운을 놓고 풀어야지만 이것은 제가 그래도 참고 한번 해보라 뜻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드립니다. 엑기스를 뽑아서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굉장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띠는 내년에 진 자체를 얘가 얼마나 말캉말캉한 옥 양질의 땅에 얘가 두른가 토가 두르면서 이 인 자체가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사바사바사바 이렇게 하자면 무토 개수 얘네들끼리 끼리끼리 잘 어울리니까 언제 양력으로 5월달 그 다음에 9월달 11월 12월달 하반기 상반기 내에 하반기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무술수 수확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수확 호랑이 때 이렇다 이걸 얘기 양력 5월달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 11월 12월달 괜찮다 이걸 얘기 줍니다. 그런데 토끼띠는 어떠냐? 토끼띠도 얘가 습하잖아요. 습목이잖아요. 갑목과 을목이 있는데 얘는 뭘 이야기해? 적당한 수분하고 얘는 화기를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이것이 없으면 음지나무예요. 음지나무. 음지나무는 햇빛이 없으면 결실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열매 맺어봤자 상품 값어치 같다. 그래서 햇빛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얘는 아무리 뭘 심어도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가야만이 이 안에는 양지나무가 돼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런데 얘가 습목인데 얘가 일단 얘가 진 자체가 진이 묘하고 탁 하면 얘는 엄청 반겨요. 얘는 얘를 안 반기는데 진은 묘를 안 반기는데 묘는 진을 엄청 반기나 좋아해요. 내가 그 대신 진이 내가 너한테 가지만 조건이 하나가 있다. 뭐냐? 네 사주 원국에 화가 있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화. 사주 원국에 있어야만이 내가 너한테 역할을 내가 해주지. 너 이거 없으면 나 괜히 너 고생만 시켜. 너나 고생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걸고 들었죠. 그러나 일단은 해볼 만하다. 이 말이에요. 사주에서 화기가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사주에 화기가 없다 그러면은 여름철에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5월, 6월, 7월 달에 그래도 괜찮다 양력 2월 달 호랑이다라고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1월 사오미
괜찮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악소리를 낼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죠. 악소리를. 그러니까 토끼띠들이 이 부분을 참고해봐라. 이걸 얘기해 주겠죠. 다시 하겠습니다. 예, 지는 토끼 묘를 반기질 않습니다. 괜히 헛고생할 것 같아서. 얘는 그래도 딱 아삼육이 잘 맞는데, 얘는 진이 보기에 내가 괜히 헛고생할 것 같아. 근데 얘는 지는 뭐냐? 그래도 무조건 끌어당겨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와줘야 한다, 와줘야 한다.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을 걸죠. 화가 있냐? 네 사주팔자에 화가 있냐? 대운에서라도 화가 있느냐? 보는 것이죠. 없다 그러면은 실망. 그래도 어쩔 수 없냐? 뭉쳤다면은 인과 인월과 양력 2월과 여름철에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진진으로 가보자. 용띠가 52년 임진생, 64년생 갑진생, 76년 병진, 무진, 88년 무진생, 경진생, 2000년생 다 진용띠죠. 용띠. 얘가 들어올 때 이 진진이 자영살이라고 그랬다. 자영살. 스스로 자짜를 썼어요. 스스로 자. 스스로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형을 받냐? 이 판단이라는 거죠. 어떤 판단이냐? 욕심, 과욕이겠죠. 과욕. 왜 과욕으로 보냐? 왜 진진을 왜 과욕으로 보냐? 왜 자영살로 보냐? 어떤 면에서 과욕으로 보냐? 욕심으로 보느냐? 너 하나만 물창고 하나만 있어도, 수고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사주에서 한 개만 있어도, 수고 창고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왜 또다시 또 하나를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세 개 있으면 빠방 나버립니다. 빠방. 진진진진 이게 여러 가지 힘들어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뭘 또 하나를 욕심을 부려서 얘가 얘를 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욕심에 의해서 용띠는 내년 용띠는 힘들어진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제발 욕심을 내지 말아라. 이걸 얘기해 주. 그런데 왜 욕심을 냅니까? 진속에 을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진속에 갑진속에 있고 용대속에 을목인데 얘네들은 무조건 내년에 예를 들면 솟구치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갑목이 있는데 갑목이 이미 딱 자라고 있는데 이 속에서 을목이 또 자라고 있다는 건 이 진속에 을목이 을목이 자꾸 자라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러나 자제를 해줘야 한다. 절제를 해줘야 한다. 절제 못하면 수업료 내야 한다. 형벌을 받는다. 어떤 법에서 욕심, 부동산 관련된 부분 이런 거겠죠. 진이니까 문서 이런 부분에서 참고해봐라. 이걸 얘기해 줍니다. 진이란 글자가, 진이란 글자가 그 다음 뱀띠 해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년 자영살이 들을 때는 별로 좋지가 않다. 뱀, 뱀, 진과 사. 사주 원국에 혹시 사주 원국에 진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 천락, 지망사입니다. 지망, 진락, 천락, 지망. 진사가 있는 사람들은, 진과 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걸 떠나서 부부 문제. 그냥 타고난 이거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나는 지금 괜찮아요. 40대인데 당연히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40대다 해가지고. 아니다. 당신 60 먹어봐라. 70 먹어봐라. 진과 사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부 문제에서 생채기가 심하다. 자, 그런데 얘가 하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만. 사주 원국에 두 개 있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진과 사가.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뱀띠가, 뱀띠가 용이 들어올 때는 내년 갑진년에는 어떻냐? 아주 이건 좋다. 왜? 사 속에는 병화가 있어요. 병화가. 병화가 있는데 병화가 사에 있는 무토를 화기를 잘, 이 화기를 잘 갖고 있습니다. 화기 자체를. 화기를 잘 갖고 있는 무토를 인처럼 똑같이, 인처럼
개수가 오면 반기는데 이 인보다 사가 훨씬 더 개수를 반긴다. 왜? 이는 무토하고 병화가 있지만은 그래도 무토가 약간의 화기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계절적으로 좀 냉기가 있는데 얘는 강렬하게 화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개수를 더욱더 반긴다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이 사가 왕중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내년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기는 조심하라 주의하라. 괜찮다. 1순위 2순위 3순위 사실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뱀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내년에 거래원에서 거래 1년 한 해 농사에서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괜찮다. 상반기 하반기 한번 칼자루 휘둘러봐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어느 해보다는 좀 괜찮다. 만약에 올해 개면연은 어떠냐? 마음고생 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고생 심했다. 이거겠죠. 그러나 내년에는 갑진년에는 그래도 새로운 기운을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괜찮으니까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뱀띠들이요. 참고해보라. 개사생, 을사생, 65년 을사생, 기사생, 그 다음에 신사생, 개사 이런 띠들 내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다.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갑진년에 왜 이 사람 이 띠들이 괜찮은가? 갑진년은 습한 기운이 있고 얘는 뭐든지 심으면 을목이 성장하고 자라고자 하는 특성이다. 뭐만 주면 화기만 주면 괜찮다. 그리고 얘들 목은 인과 목은 얘 토를 워낙 좋아한다. 심어놓기만 잘하니까. 그래서 이 특성을 가지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